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엿기름 가루 가져왔거든요. 감주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 음료인 식혜라고도 하죠. 마트에서 파는 500g짜리 한 봉지거든요. 이거를 약간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을 이렇게 부어서 조금 불려줍니다. 30분 정도는 제가 좀 불리거든요. 30분 불려놨거든요. 이게 초록색 이게는 보리싹이에요. 이게 보리거든요. 싹을 튀어가지고 갈아놓은 게 애질금인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씻어줘요. 이렇게. 여기서 뽀얗게 나온 국물 있죠. 뽀얀 국물 이걸 쓸 거고, 건더기는 나중에 이걸 짜서 버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이 물을 보통 가정집에는 밥통이 있죠. 전기밥통에다가 이걸 앉혀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밥통 사이즈에 맞춰서 거기 들어갈 만큼 이게 지금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전기밥솥이 작다면은 이걸 진하게 뽑아야 되죠. 그러면 이 한 번에 다 이렇게 짜서 뽑아야 돼요. 근데 전기밥솥이 보통 10인용이라고 봤을 때는 이거 물 요거보다 조금 더 잡아야 되고 더 넣어야 되고요. 보드라운 층에다 맞춰야 돼요. 한 번 더 씻을게요. 넣고 자, 이렇게 한 번 더 씻을게요. 이건 두 번 씻었으니까 얘는 이제 버릴 거고요. 자, 이제 이건 한 번 더 걸러줄게요. 속에 하얀 물을 다 짜냈기 때문에 이제 더 씻는다고 해서 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밥통의 사이즈에 맞게 이걸 물을 빼놔야 되거든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물은 이 정도로 뺐고요. 이거를 또 이렇게 가라앉혀야 돼요. 밑에 하얀 가루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라앉히고 약간 위에 맑은, 완전히 맑은 건 아니지만 위에 깨끗한 걸 쓸 거기 때문에 이대로 했죠. 한 시간 이상을 여기다 두고 가라앉히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제 밑에 하얀 게 다 깔아앉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감주를 한번 앉혀봐야 되는데요. 공깃밥으로 치면은 밥을 어느 만큼 넣나 하면은요. 자, 세 공기를 넣을게요. 근데 세 공기를 넣었는데요. 이 밥 양은 이거보다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조금 덜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으면, 자, 밑에 하얀 거 깔아앉은 거 있죠? 이거는 다 버릴 거예요. 이제 밥통에다 이제 넣고요. 이렇게, 여기 보온 불 들어와 있죠? 이대로 두면 돼요. 이거 치사 누르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보온 상태로 이대로 두는데요. 밥알 한 알, 두 알 떠를 때까지 놔두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6시간? 그런데 그 정도로 둬서는 좀 완벽하지 못해요. 저는 10시간 모든 밥알이 떠오를 때까지 저는 둡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맛있는 식혜가 됩니다. 저녁에 한 8시에 제가 저녁 먹고 앉혔는데 지금 6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시간을 삭혔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그 정도 이상을 삭혀요. 또 전기 꼽으면 상하지 않으니까 요즘 같은 여름에도 안 상하거든요. 근데 오래 삭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좀 푹 삭이는 게 제일 맛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보이시죠? 밥알이 둥둥 많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서 따르시면 됩니다. 가스레인지 올려서 끓여볼게요. 팔팔. 잡지책이나 TV나 이렇게 그림 같은 데서 밥알이 동동 많이 떠있는 식혜 보셨죠? 그거 그냥 그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떠있게 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이거를 다 설탕 넣고 따려놓으면 다 가라앉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있게 하고 싶으시면 지금 여기 밥알이 떠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따리지 말고요. 건져둡니다. 이렇게 건져두고요. 이래서 건져뒀다가 위에다 띄우는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이 정도는 넣어야지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500ml 정도의 소주잔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맞거든요. 2L라면
이걸로 4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게 5리터 냄비면은 10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완전히 설탕을 다 섞진 않습니다. 이게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가면 이렇게 저감미료 있죠. 단맛이 나는데 칼로리 낮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좀 쓰시든지 아니면 삼성당도 조금 쓰셔도 되고. 단 거를 절제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저감미료나 또 삼성당 같은 거좀 쓰시고요. 설탕을 또 전혀 안 쓰면 또안 돼요. 이게 맛없으면 또안 먹거든요. 설탕을 한 반쯤 넣고 다른 거를 반 섞고 또 꿀도 섞어도 됩니다. 단맛 추가하는 거는 또 여러분 입맛에 맞추시면 되는데요. 단 이게 싱거우면 뭔가가 2% 부족하고 맛이 없다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싱거우면 어떤 맛이 나냐면 순육 맛 나요. 단맛은 나게 하시면 맛있습니다. 오래오래 끓이면 어떤 맛이 나냐면은 엿맛 나거든요. 이게 끓이면 조청이 되고 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엿의 원료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끓이면 엿맛 나는데 그래서 오래 끓이면 진한 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덥고 너무 오래 끓이는 것도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팔팔 끓이기만 할게요. 설탕 넣고. 그리고 나서 식혀서 냉장고 넣어놓으시면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맛있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맛있습니다. 왜냐면 냉장고 안에서도 이게 맛이 드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따려볼게요. 저는 종이컵으로 설탕을 하나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로 몇개 넣어줄 거거든요. 하나 넣고요. 자,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끓고 있으면 이렇게 거품을 좀 걷어내시면 좋아요. 이 거품을 안 걷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나중에 냄비 가에 이렇게 까맣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냄비 씻기가 좀 쉬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걷어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끓고 한 5분만 있으면 불을 끕니다. 완성되었거든요. 이래서 식혀서 그냥 먹으면 되고요. 지금 이 밥알이 동동 떠 있잖아요. 이거 식으면서 다 가라앉습니다. 안떠 있거든요. 이제 식혜를 다 식혀서요, 이렇게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드시면 되고요. 부어 먹기 좋게 아예 병 같은 데다가 식혀서 담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드시려면 이렇게 얼음 좀 넣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아이스티로 드시면 좋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잡지책 속에서 나오는 그 밥알 동동 얼음 있죠. 그냥 일반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따렸더니 밥이 밑에 다 가라앉았잖아요. 자, 밥알 동동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거는 밥솥에서 꺼냈을 때 바로 위에 동동 떠 있는 거를 채로 건져서 담는 거 보셨죠? 그걸 냉장고 넣어놨거든요. 냉장고 넣어놨다 식혔는데요. 이거를 띄우면은 밥알 동동 됩니다. 보이시죠? 집에서 이렇게 드시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따려서 밥알 동동은 손님 올 때만 쓰시고 평상시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 가드세요. 식혜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